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보통 입술 가로 길이 연장술이라고 한다면 입꼬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평생 흉터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거나 예쁜 웃는 표정이 아닌 비웃는 표정이 될수 있으므로 입꼬리에 칼을 대는 수술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입술 가로 길이 확장을 방해하는 근육을 찾아서 그 표정근에 힘을 빼줌으로써 칼을 대지 않고 입술을 길어지게 하는 방법이 저희 병원의 입술 가로 길이 확장술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얼굴형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이 예쁜 여성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분에게서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외곽선부터 살펴보면 전형적인 달걀형 윤곽선으로 얼굴 가로 길이 비율 대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3인 남방계 얼굴형입니다. 하늘색 라인의 눈의 위치는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낮아서 이마가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마 비율이 높으면서 눈 아래쪽 얼굴이 작아져 한결 동안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동안 비율을 특정할 때 이마가 넓고 턱이 작은 비율이 아니라 이 얼굴처럼 눈의 위치가 낮은 얼굴에서는 턱이 작아지더라도 그 중안부가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이제 외곽선은 살펴보았고, 안꼭격인 이목구비를 살펴보게 되면, 눈, 코, 입의 기운이 모두 좋기는 한데, 왼쪽 편 눈의 앞구석은 트임이 적당하지만, 오른쪽 편눈 앞쪽은 트임 수술이 과도하게 되었는지 눈 앞에 빨간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코의 발육은 아주 좋은 반면, 입 모양이 뭔가, 화살표 방향으로 입술을 모으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입둘레 근육으로서 입둘레근이 수축하게 되면 이러한 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입술 가로 길이는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얼굴도 입술의 볼륨이 도톰하긴 하지만 노란 화살표 부분의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가 벌어져 있고, 빨간 화살표 방향의 턱끝 호두주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닿게 하기 위해 턱끝 이근이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에게서도 여기 파란 화살표 부분에 턱끝 이근이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턱끝 이근의 수축은 이렇게 예쁜 얼굴에서도 입꼬리를 처지게 하여 우울한 표정이 되므로 입술 가로 길이 연장을 위해서는 입둘레 근육을,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턱끝 이근의 활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턱끝 호두주름이 잡히면서 입술 가로 길이가 옆으로 뻗지 못하게 입술이 오므라드는 이유는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잇몸뼈인 골질의 길이보다 인중 길이, 입술 크기, 앞턱살 부분에 뼈를 덮고 있는 육질이 부족하여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둘레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 가로 길이 연장을 방해하는 입둘레 근육을 쉬게 해주는 하관을 이렇게 받쳐주고 입꼬리를 받쳐주게 되면 입둘레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저절로 입꼬리가 좌우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입술의 볼륨이 부족할 경우 입술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주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관 받침이 부족하여 입술을 오므리는 근육인 입둘레 근육의 과활동으로 인한 입술 가로 길이 수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의 경우엔 90% 이상 정적인 구조이고, 눈의 경우에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그 2차원적 그 움직임의 구조입니다만, 이 하관과 입구조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3차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당기는 힘과 조이는 힘의 균형을 잘 살펴보게 된다면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